생각을 전하나 봐.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되게 재밌고 참신한 거 좋은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로 승부수를 띄웠다.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길, 바로 생각의 전환. 많은 사람들을 단번에 사로잡은 탈부정관념의 힘은 부정관념을 깨라. 전라북도 전주에 소문난 이색장소가 있다기에 달려가봤다. 응? 뭐셔, 이곳은 목욕탕 아닌겨? 흔히 볼 수 있는 목욕탕 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목욕탕 오신 거예요? 네, 오늘 때밀러 왔는데요. 여기가 목욕탕이에요? 네, 여기 목욕탕 마크. 아, 목욕탕이죠. 엄마, 이것이 목욕탕이지 아니 무엇이겠어? 그래도 뭔가 수상쩍은 기운에 따라가 보는데. 신발 갈아 신으시고 가운 입으세요. 네. 누구나 목욕탕에서 한 번쯤은 신어봤다는 슬리퍼와 목욕 가운.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목욕탕 열쇠. 이쪽으로 오세요. 홈탕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여기까지 남녀 혼탁이라구나. 엄마, 식혜에 삶은 달걀까지? 목욕탕의 조건은 다 갖춘 것 같은데. 근데 저기 목욕은 언제 해요? 아니, 먹기만 하고 목욕하긴 하는겨? 역시 목욕탕에선 삶은 계란에 식혜가 최고죠. 드디어 목욕 시작! 시원해? 시원해, 완전 시원해. 근데 저기 아무리 봐도 물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피디님도 씻으세요. 여기 물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여기 목욕탕이지만 목욕은 할 수 없거든요. 목욕탕인데 목욕탕은 아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아하, 바로 목욕탕 인테리어 레스토랑이라는데.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메뉴는? 아니, 이건 저기 파스타하고 스테이크? 여기 그란치 리조또 하나랑 네. 모시 파스타랑 네. 삼겹살 스테이크 하나 주세요. 네. 제가 목욕탕에 갔는데 탕 안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 하필이면은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네. 그때 생각나는 메뉴가 파스타하고 삼겹살이 생각났었는데 이걸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에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에만 신경 썼다고 생각하지 마라. 음식 하나하나에도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는데. 저희 집의 비법인데요. 네. 닭하고 각종 야채를 넣고 12시간에서 14시간 우린 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하게 우려낸 닭육수와 크림소스의 찰떡궁합 조화. 거기에 칼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모신잎을 넣었다. 바로 모신잎 파스타. 꽃게 국물을 시원하게 우려내서 토마토 소스와 크림소스를 함께 넣고 조리어 만들었다. 풍미장렬 게살 리조또. 삼겹살의 대변신. 두툼한 살코기와 매콤한 소스의 운명적인 만남. 마늘튀김까지 얹은 삼겹살 스테이크. 아유, 푸짐하다, 푸짐해. 식사 나왔습니다. 오, 맛있겠다. 그치, 맛있겠지. 지금 필요한 건 뭐? 바로 맛있게 먹기. 이색 인테리어에 놀라고 맛에 또 한 번 놀랄지니. 목욕탕에서만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 한번 먹어봐. 맛있다. 맛있어? SNS에 핫스팟으로 떠올랐다나 뭐라나. 보통 파스타나 그런 가게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운데 편하게 갈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컨셉도 재밌는 것 같고요. 맛도 좋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또 오고 싶어요. 목욕 안 합니다. 식사하시러 오세요. 보는 이의 동공을 커지게 만드는 독특한 것이 있다. 죄송한 거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죠. 네, 그렇죠. 뭐 일단 한번 둘러보는데 이건 그냥 민소매 아니에요. 뭐가 독특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건 속옷? 속옷 맞는데요. 예, 그냥 속옷이 아니고요. 남자 보정 속옷입니다. 보정 속옷? 여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보정 속옷. 남성들을 위해 새롭게 태어났다. 여자분들은 보정 속옷이 나오는데 왜 남자용 보정 속옷은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남들에게도 숨기고 싶은 속살이 있어요. 그리고 더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다. 고정관념을 깨고 만들게 된 남성용 보정 속옷. 속옷에 달린 패드가 어깨 깡패로 만들어준다는데. 근육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머슬 티셔츠라고 합니다. 머슬 티셔츠? 예. 그때 누군가 방문했다. 이쪽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몸매를 멋있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복부를 사수하고 싶다는 이 남자. 후덕한 뱃살이 인덕이란 것은 이젠 옛말.
정말 속옷으로 배를 감출 수 있을까? 이 남자의 복부에 켜진 빨간 불, 미션 복부를 사수하라. 복부를 사수하라. 어느 부분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 좀 찾아오셨어요? 아, 사실 오늘 제가 소개팅 있는데 좀 몸을 좀 멋있게 하고 나가고 싶거든요. 보통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은 갑자기 내일 뭐 소개팅이 잡히셨다든가 아니면 뭐 결혼식 웨딩 촬영 하시는 분들 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 주변 분들한테 좀 조언을 구해보다가 은근히 많은 분들이 이런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좀 외형적으로 변화가 보이고 해서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입어볼까 하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입어본 후엔 어떻게 변했을까? 어머나 깜짝이야. 정말 배는 들어가고 가슴 근육은 나오고 어깨도 넓어졌다. 거기에 팔뚝까지 탄탄해졌는데 듬직하구만. 전후를 비교해보니 확실한 차이가 있다. 특히 배 부분을 확 잡아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니 저기요 입어보니까 어때요? 처음 입어보는 거라 좀 생소하긴 한데 제가 이런 몸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이뿐만이 아니다. 허리를 잡아주는 민소매와 남성용 거들까지. 그날 오후 속옷 착용 후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이 남자. 몇 시라고? 아 오늘? 오늘 느낌 좋아. 괜찮을 것 같아. 보정 속옷 착용 후 어떻게 된 것은 바로 불타오르는 자신감. 처음에 좀 입고 어떻게 나올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자신감도 생기고 오늘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남자를 위한 보정 속옷으로 자신감을 찾으세요. 서울의 한 거리. 황금 나침반 제작진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여성이 있다. 어디 보자. 스마트폰 화면에 뜬 것은 미션 수행. 아 고데기요? 아 네네네 가까우니까 금방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핸드폰 보시던데 뭐 하신 거예요? 아 집에 가는 길인데 일이 들어와갖고요. 아 무슨 일 하시는데요? 고객님 댁에요. 고데기 전원 코드 뽑으러 가요. 흐흐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찾아가 보았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무실 안에서 웬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 저기 지금 근무 시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잠시만요. 네. 대표님 저 바퀴벌레 좀 잡고 올게요. 대표님 저 설거지 좀 하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분유 배달 하고 오겠습니다. 당최 뭔 소린지 모르겠네. 뭐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아 네 저 바퀴벌레 잡으러 가야 돼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거 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도움만 요청하면 근처에 있는 헬퍼들이 다 도와줄 수 있는 앱이에요. 배달의 고정관념을 깨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색 서비스 배달 어플. 아니 어떻게 만들게 되었어요? 주변에 자기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요. 또 반면에 시간이 많거나 퇴직하신 분들이 틈틈이 일할 거리를 또 찾고 있잖아요. 그런 두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해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앱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자, 누구나 원하는 미션을 입력하면 그 후 신원 확인 및 검증을 거친 도우미들이 미션에 지원을 하고 그 도우미 중 한 명을 고르면 되는 시스템이라고. 새벽 2시에 바퀴벌레 잡는 헬퍼분들도 계시고요. 녹색 어머니의 대행권들도 많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미션을 과연 어떻게 수행하고 있을까? 도우미들을 한번 따라가 봤는데 이건 무슨 미션이에요? 회의실? 지금 회의실 자리 배치하는 거 미션 수행하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업무가 많은 직장인들이 시간 활용을 위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는데 고객이 입력한 미션 회의실 자리 재배치 순식간에 끝! 아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다 끝났죠? 네 사진이랑 똑같이 잘 마무리됐어요. 미션이 마무리된 상황을 찍어서 고객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요청하신 미션 끝나고 사진 보내드렸는데 보셨나요? 아 네 사진 방금 잘 확인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해보니까 아무래도 좀 남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비용은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고객이 요금을 정할 수도 있고 헬퍼분이 낸 견적 금액을 보고 고객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우미가 떴다. 지금 미션이 들어왔는데 네. 아드님이 부재 중이시라서 어머님한테 케이크 사다 드리라고 하고 간 김에 좀 전등도 갈아주시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미션 완료하러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 생신 케이크를 시간 내에 전달하라. 미션 수행 스타트!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네, 예 아이고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네. 예, 예. 첫 번째 미션 성공. 아 예, 아드님께서 어머님 예. 생신이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이라고 수고했어요. 아니, 먼 길을. 예예. 네, 네. 예. 생각지도 안 했는데 맨날 바빠서 그냥 밖으로만 도는 애가 이렇게 그냥 엄마 생을 챙겨줘서 너무 고맙네요. 하지만 그에겐 아직 두 번째 미션이 남았다. 바로 화장실 전등 갈기. 자, 완벽하게 미션을 수행하고. 네, 어머님 다 됐습니다. 한번 전등 켜보세요. 아우, 예, 예. 아유, 밝아서 너무 좋으네요. 수고했어요. 네. 아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니 새로운 길이 열렸다. 발상의 전환이 가져다준 신변화의 시작. 편견이란 굴레에서 벗어나 색다른 세상을 보다. 고정관념, 여러분도 저 멀리 펄펄 떨쳐버리세요.